나는 20대 흔한 남자 초등교사다. 여느 직장인처럼 나에게 아침은 전쟁이다. 전날 맞춰둔 알람 소리를 3번 듣고 나서야 일어날 수 있다. 아침엔 늘 샤워를 한다. 샤워를 하면 뭔가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다. 니트의 계절이 왔고 코트를 입어도 되는 날씨가 됐다. 여느 20대처럼 아침 먹을 시간은 없다. 그래도 작아진다는 꼭 해야 한다. 1분이 소중한 나는 불이 나게 집을 떠나 출근을 한다. 차가 있는 삶은 윤택하다. 누구나 한 번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지만 나는 차가 없는 과거는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연식이 오래된 차이고 막 굴리는 차이지만 이젠 나에게 없어선 안 될 정든 존재가 되어버렸다. 상쾌하면서도 쌀쌀한 아침 공기를 가로지르며 그렇게 학교로 향한다. 학교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실내화로 갈아신고 교실 문을 연다. 나의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교실에 오면 메신저부터 켜야 한다. 쪽지가 벌써 몇 개나 와있다. 하루 평균 10개에서 20개 정도 오고 많이 올 땐 30개가 올 때도 있다. 올해 메신저가 개편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바뀌기 전 메신저가 가끔 그립다. 추억의 버디버디 감성이 있었는데 말이다. 그래도 버디버디 대신 카톡이 생겼다. 진짜 카톡이 아니라 카톡 느낌의 대화창이다. 1대1이라는 쪽지의 불편한 점을 보완한 듯한데 생각보다 꽤 괜찮게 쓰고 있다. 쪽지나 대화보다 더 급한 일은 전화로 온다. 초등교사 특성상 전과목을 다 가르쳐야 한다. 국주사과형, 은미체 도시. 이 중에서 과학이나 영어 등은 전담 선생님이 따로 계신다. 나도 작년엔 과학만 가르치던 전담 선생님이었는데 올해는 6학년 담임 선생님을 배정받았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의식적으로 단원과 학습 문제를 쓰기 시작했다. 갑자기 왜 글자가 왜 폭발해졌죠? 최근 통일과 관련해 도덕과 사회를 주제 통합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다. 요즘 애들은 유튜브를 정말 좋아한다. 난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내 구독자 애칭까지 신경 써주는 우리 반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스킬이 하나 있다. 분명 이전에 봤던 영상인데 자꾸 안 본 척을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일주일 동안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통일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편집 삐! 자, 통일 하지 말아야 된다. 당연히 안 해야 돼. 통일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은 반반이다. 하지만 유튜브 덕분인지 대웅장 감도는 다 아닌 듯하다. 정말 정말 좋아요. 나와서 해볼래요? 나와서 해볼래요? 안돼. 채원이 안겨줘.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보다 체육하거나 밥 먹으러 오는 친구들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내 공부는 다 하려고 노력한다. 남북 기본 합의서. 그쵸, 남북 기본 합의서죠. 북한은요, 남북의 자본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해져서 뭐가 운영돼요? 개성공단. 개성공단이 운영되죠. 혹시 뭐 현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엄정은 아는데요. 여자 탁구 관련된 영화 있어요. 아, 뭐 알아요. 북한이랑. 맞아요. 그거 제빵 김탁구 아니야? 뭐야? 근데 이제 유튜브 찍을 때예요. 찰동이들. 아, 찰동이들. 안녕. 찰쌤이에요. 아, 그렇게 해야 돼? 네. 아, 나 오글거리기 못하겠어. 현타와 현타와. 아, 활용 뭐지? 아, 이렇게 있으면 없어. 미술 시간에 반전 그림을 그렸다. 체육만큼이나 미술도 취향을 많이 탄다. 하지만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들 열심히 한다. 요즘 유행하는 어몽어스 캐릭터를 그린 친구들도 있었다. 아이디어가 참으로 신박하다. 금연 포스터 대회에 나가면 상을 탈 만한 작품도 있었다. 이 친구는 단순히 돼지를 그린 줄 알았는데 창의성을 뛰어넘어 철학이 느껴지는 심오한 작품이었다. 물론 실내화의 미술을 하는 친구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다. 2020년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학교에서 코딩도 교육한다. 11월부터 매주 컴퓨터실에서 코딩을 공부하는데 꼭 딴짓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선생님은 뒤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말이다. 컴퓨터 시간에 딴짓하는 유형, 유튜브, 웹툰, 그리고 타자 연습. 사실 할 수도 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될 텐데 말이다. 하지만 꼭 걸려서 원격 제어로 딴짓이 막히곤 한다. 코딩 시간에 나도 뒤에서 하나 만들어봤다. 구독자가 더 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하트를 그려본다. 이외에 우리 반 아이들은 실과 시간과 쉬는 시간 짬짬이 뜨개질 삼매경이다. 6학년 교육과정에 뜨개질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도 초등학생 이후로 뜨개질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나도 초등학생 땐 어쩔 수 없이 뜨개질을 해야만 했다. 잘하는 학생들은 진짜 잘한다. 여담이지만 뜨개질은 못해도 바느질은 할 줄 알면 나중에 좋다. 군대 훈련소 가면 한 번은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즐거운 점심시간이다. 이번 주 급식 메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밥 정식이다.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었다. 오후에도 열심히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시간이 지난 후 한 아이가 나에게 신기한 것을 하나 보여줬다. 나 때는 어렸을 적 수학 문제집은 뒤에 답지 보고 베끼는 맛이 있었는데 요새 애들은 문제를 카메라로 찍으면 답을 알려주는 앱을 쓴다고 한다. 오후엔 보통 업무를 한다. 학교가 큰 편이라 책 등을 나눠줄 땐 웬만한 운동 못지않다. 물론 일을 쉽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가급적 한 분씩 직접 나눠드리려고 한다. 원래 짬이 없을 땐 열심히 발로 돌아다녀야 한다고 군대에서 배웠다. 또 이번 주 오후엔 희망학생회 안에서 드론 수업을 진행했는데 교육에 주로 쓴 드론은 DJI 텔로드론. 10만원대 입문용 드론이다. 전날 오후에 업무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배터리를 집에서 미리 충전해놨다. 드론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과학기자재 중에선 쉬운 편에 속한다. 처음 배우려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지 진입장벽은 낮은 편이다. 방법만 알려주면 금방 따라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들도 무척 재미있어 한다. 나도 처음 드론을 만질 땐 신기함 그 자체였으니까 말이다. 아이들은 각자 태블릿으로 자유롭게 조종 연습을 하다가 장애물 넘기 게임도 해보고 조이스틱으로 플스하듯 조작도 해본다. 드론을 통해 코딩 공부까지 하는 건 덤이다. 그리고 마지막엔 100만원짜리 촬영용 드론을 날려보는 커리큘럼이다. 100만원짜리 드론은 DJI 매빅에어다. 아이들이 너무 멀리 드론을 날릴 땐 내심 살짝 조마조마하기도 했지만 성공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유독 바빴던 이번 주 교무실엔 개인적으로 신청한 지마켓 스마일 카드가 배송됐다. 친구가 혜택이 많다고 추천해준 카드인데 봉투에서 카드를 뜯고 냉커피에 지친 하루를 달래본다. 어느덧 4시 반이 지났다. 퇴근할 시간이다. 교실 문을 닫고 불을 끈다. 실내와에서 다시 신발로 돌아갈 시간이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다. 날이 점점 짧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서서히 다가오는 노을빛과 함께 초록색이었던 단풍잎도 붉게 불타고 있는 중이다. 떠나기 전 와이퍼로 학교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퇴근을 한다. 이렇게 또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하루가 지나갔다.